한국사회복지시설평가원이 새로운 평가지표를 공개하고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은 추후 논의를 거쳐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장애인 관련 고시 개정 추진이 유보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장애계도 이에 환영의 입장을 밝힌 가운데 방통위의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2014년 장애계 신년 인사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장애계 단체장과 활동가, 장애계 관련 인사들이 참석해 올해 장애계 전망과 쟁점을 공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한국사회복지시설평가원이 사회복지관 평가 지표를 놓고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평가를 담당한 평가원과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실무자들 간의 의견이 첨예한 것 같습니다. 배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시설평가원이 내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평가 지표 안을 공개하고 실무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8일 숭실대학교에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공개된 평가 지표안은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 운영, 인적 자원 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지역사회 관계 등 평가 영역이 제시된 가운데 특히 사례 관리 평가와 관련한 실무자와 평가원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이걸 약을 없애려면 한두 개만 집중적으로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있잖아요. 최소한 20% 해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평가 지표 안에서는 사례관리 20건을 무작위로 선정해 평가하겠다고 제시했지만 현장에서는 과도한 평가 대상이 실질적 내용 없는 형태만 갖춘 사례관리를 양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사례관리팀을 구성하는 것 역시 현장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별도 조직 구성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편 한국사회복지시설평가원은 오는 15일까지 사회복지관 평가 지표안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13일 숭실대학교에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배상훈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장애인 방송고시 개정에 대해서 추진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애계는 그동안 철회를 요구해왔는데요. 계속해서 방통위의 움직임을 주시하겠다고 합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장애인 방송고시 개정안과 관련해 장애계와의 면담을 가진 후 현재 고시안을 개정하지 않고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장애계는 청와대와 방통위 앞에서 1인 시위와 철회 요구 기자회견을 계속해서 열어왔습니다. 장애계의 요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와 유료 방송 사업자들이 장애인 방송 시청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기간을 2에서 3년으로 유예하는 개정안에 대한 철회입니다. 결국 방통의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가 된다면 장애인들은 기존 정부의 목표인 오는 2015년에서 2에서 3년 연장된 2017년까지 시청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방통위는 지난 9일 장애계와 비공식 면담을 통해 장애인 방송고시 개정안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현재 방송사들이 장애인 방송 서비스를 해야 하므로 2013년을 기준으로 2014년도 장애인 방송 고시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애계는 근본 방통의 입장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기를 바라며 장애인의 방송 시청권을 확보하기 위해 방통의 움직임을 항상 주시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2014년 장애계 신년 인사회가 열렸습니다. 복지부 장관 취임 후 첫 장애계와의 대면인 인사회에서는 문영표 장관도 참석했는데요. 김치환 기자입니다. 장애계와 각계 인사들이 한 해 각오를 다짐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장애인 복지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8일 열린 2014년 장애계 신년 인사회에서 장애계 단체 관계자는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은 장애인 복지 공약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정부의 신속한 공약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장애인 인권에 대한 지금까지 태도와 정책 집행 과정들은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려나 500만 장애인들의 실망과 우려를 갖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문영표 장관은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은 장애인 복지 공약에 대해 유감을 표한과 동시에 올해 실시할 장애인 복지 정책들을 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아직은 턱없이 부족하다. 저희도 그것을 실감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또 그것에 약간의 성과가 있어서 내년에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더 나은, 좀 더 한 걸음 진보된 장애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난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장애인 복지가 올해에는 달라질 수 있을지
그 기초가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김지현입니다. 올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관련 예산이 지난해 대비 17% 줄었다고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장애인 인권증진 예산이 지난해 대비 9,100만 원 감액된 4억 3천만 원으로 책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인권증진 예산을 내역별로 보면 장애인 인권보장과 차별 예방이 1,800만 원 증액된 1억 9,500만 원으로 책정됐고 장애인 권리 협약 실효적 이행 예산은 2,500만 원 전액 증액됐습니다. 또한 장애인 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예산은 지난해와 동일한 1억 400만 원으로 동결됐고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차별 편견 해소를 위한 예산은 3,300만 원 감소된 3,500만 원으로 잡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희귀 유전질환 진단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내에서 진단이 어려웠던 희귀 질환 유전자 진단 지원 대상을 기존 17개에서 28개 질환으로 1월부터 확대해 지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복지부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가 적게 진단을 받음으로써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한파로 인해 동상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라며 한랭 질환에 집중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2월 상순까지 춥고 건조한 날이 많겠다며 한파의 주요 취약계층인 노인과 노숙인 등의 집중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복지부는 실내에서는 어르신과 영유아 등 취약계층의 체온과 실내 온도를 수시로 체크하고 실외에서는 따뜻하게 옷을 입고 날씨가 추울 때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TV 네트워크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법률이 개정됩니다. 제주에서 강성준 기자가 전합니다. 사회적 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법률이 개정됩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 개정 또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행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급 또는 2급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는 서비스 이용 자격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어 앞으로는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장애인에게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활동 지원 인력 확충과 역량 강화를 통한 개선을 추진합니다. 현재 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실효성이 거의 없이 아주 형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빠른 시일 내에 그 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해서 실질적으로 이 장애인들에게 이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이 제도 개선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사회적 약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보다 많은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제주방송 강성준입니다. 고령 운전자 표시제를 도입한 전남 구례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고령 운전자임을 알리는 실버마크 부착 행사를 가졌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전국 최초로 고령 운전자 표시제를 도입한 구례군. 제도의 성공적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8일 실버마크 부착식과 안전헬멧 전달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 선정된 실버마크를 대내외에 알리고 실버마크제 시행을 통한 노인 안전과 교통사고 제로화의 초석을 다지고자 마련됐으며 행사에 앞서 구례경찰서와 전남장애인협회, 구례노인회, 복지TV 전남방송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구례경찰서는 지속가능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의 조례를 개정하는 한편 제도적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계획입니다. 저희 경찰서에서는 현재 전단지를 4,000매 제작해서 각 가정에 반상해보를 통해서 배부하고 있고 우리 구례에서 시초가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구례경찰서의 실버마크제 시행으로 구례군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감소와 제도의 전국적 확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심폐소생술 응급처치가 필요한 위급한 상황. 방법을 몰라 소중한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서울 노원구에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성공적인 교육 모델로서 급부상 중이라고 합니다. 노원구청 황혜정 기자입니다. 2012년 5월 전국 자치구 최초로 심폐소생술 상설 교육장을 개장한 노원구. 평일 하루 3차례
토요일과 수요일, 야간 교육까지 주민 누구나 각 세대별, 연령별 맞춤형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습 위주라서 제가 진짜 사람이 와도 제가 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좀 생겼습니다. 심정지의 64%가 가정에서 발생해 최초 목격자 중심의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이 절실한 시점에서 노원구의 심폐소생술 상설 교육장은 성공적인 교육 모델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는 물론 최근에는 일본 홋카이도 대학 응급학과 교수들의 방문에 이어 노르웨이 심폐소생술 교육 전문가와 서울대병원 심폐소생술 전문가들이 직접 노원구를 방문했습니다. 심폐소생술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번 방문단은 총 3일 동안 노원구의 심폐소생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고 직접 교육장을 둘러보며 노원구의 우수 교육 사례를 몸소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노원구는 심폐소생술 시행률을 올해까지 지금의 4배 수준인 12%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한 주민을 대상으로 CPR 서포터즈를 운영하는 한편 보다 효과적인 심폐소생술 교육과정 도입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단 하나의 소중한 생명이라도 지켜내겠다는 노원구의 생명 존중 정신이 탄생시킨 심폐소생술 교육장. 이제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가 배우고자 하는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MBS 뉴스 황혜정입니다. 여러분은 새해 어떤 목표를 세우셨나요? 이 새해 다짐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건강관리인데요. 서울 용산구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보다 쉽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사랑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산구의 우리마을 건강사랑방에서는 동주민센터에 간호사와 건강도우미가 상주하면서 주민들의 혈당이나 혈압, 고지혈증, 비만 등의 건강검진과 상담 등을 실시합니다. 용산구에서는 이촌 1동과 원효로, 용산 2가동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구민이나 용산 지역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원 태백시가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콜택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태백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강원도협회 태백장애인근로사업장에 위탁해 운영하고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콜택시 이용 대상자는 1, 2급 중증장애인이며 태백시 관내 지역에 한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행하고 기본 요금은 4km에 1,400원으로 거리 운임 초과 시 300m당 100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조선시대의 유교문화 활성화 사업으로 유교 아카데미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교육기관으로 선정된 경상북도 영덕군의 영덕향교에서 유교 아카데미 개강식을 가졌습니다. 영덕향교 유교 아카데미 개강식에는 김병목 영덕 군수를 비롯한 내빈과 97명의 교육생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학기 동안은 유교 인문학의 저명한 교수와 전문 강사와 함께하는 유교 인문학, 유교 경전, 전통예절 등 세 강좌가 5월 13일까지 매주 2회 영덕 유림회관에서 총 108시간의 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소외된 여수 지역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나갈 모두모아 봉사대가 창립했습니다. 행복한 세상, 함께하는 우리란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창립총회에는 170여 명이 모였으며 앞으로 이들은 지역 내 복지관과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 소년 교통봉사대 지원 사업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이날은 1대 회장으로 김영주 금호관광대표, 부회장으로 김중교 하나로 주식회사 대표, 감사에는 강혜수 복지TV 전남방송 사장 등이 선출됐으며 3년간 지역 봉사활동에 앞장서게 됩니다. 이 새끼 질식해서 죽었을 때 너도 그때 갔어야 된 거요. 아, 왜 살아남아갖고 나 같은 놈이랑 이렇게 지가 인연을 맺느냐. 한적한 시골 마을로 시집 온 동남아 이주 여성 숙. 과거 온 가족을 앗아간 화재 사고로 그녀는 시력을 잃고 실어증까지 생겼는데요. 그러한 그녀를 장씨는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둘의 행복도 잠시. 동네 이장과 면사무소 직원, 마을 보건소의 의사는 아름다운 숙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장씨를 꿰어 숙을 성매매 시키게 됩니다.
국내 다문화 인구가 75만 명을 넘긴 현재 이에 대한 화두를 던지는 연극 한 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2년 정기 공연을 통해 처음 선보인 연극 괜찮냐가 관객들의 호응에 힘입어 다시 무대로 돌아온 건데요. 우리 주변, 나아가 한국 사회는 과연 괜찮은지 연극을 통해 관객에게 되묻습니다. 네, 정말 좋은 연극 봤고요. 안산에 살고 있는데 편견 속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 좀 더 따뜻하게 대해드려야겠고 다시 한번 외국인들, 외국인분들 대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대해야겠구나 많이 느꼈습니다. 국제적인 인종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다문화의 현실. 강렬한 주제에 몰입할 수 있게 만드는 건 배우들의 힘입니다. 특히 극을 쓴 작가 최지은 씨는 여주인공 역으로 더블 캐스팅되며 인상 깊은 연기를 선보입니다. 쓰지 않고 그냥 이 역에 들어가면은 정말 배우로서 힘들 거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일단 극작을 하면서 그 힘든 거를 다 겪었기 때문에 할 때는 그냥 놓고 그 안에 빠져서 우리 민족에 내재된 주체성과 응분이 묻어있는 연극 한 편. 바람직한 다문화 사회의 공동체로 살기 위해 치열한 자성이 필요하다는 뼈 있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문화클로즈업 정유림입니다. 개봉 영화 소식입니다. 일본 1초까지 계획을 세워야만 직성이 풀리는 유별난 남자 정석. 자신과 똑 닮은 그녀에게 첫눈에 반해 고백하지만 그녀는 정석의 계획적인 면이 싫다며 거절합니다. 짝사랑을 포기할 수 없는 정석은 평생 처음으로 무계획적인 삶을 결심하고 후배 소정의 도움을 받기로 하는데 비열한 거리의 조감독으로 참여한 성시흡 감독의 장편 데뷔작. 역할과 장르를 불문하고 다양한 연기 패턴을 보여줬던 정재영의 진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들의 연기와 더불어 영화의 독특한 색깔과 딱 맞아떨어지는 영화 음악도 작품의 매력을 배가시킵니다. 가족과 함께 정글 탐험을 떠났다가 헬기 추락사고 후 홀로 살아남은 어린 소년 제이제이. 고릴라 카라는 어린 소년을 아들처럼 보살핍니다. 낯선 정글에서 야생의 세계를 배우기 시작한 제이제이는 어느새 정글의 왕 타잔으로 거듭났는데요. 한편 지구 전체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전설의 운석을 차지하기 위해 사람들은 정글을 위협하고 타자는 이를 지키기 위해 모험을 시작하는데 10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아온 캐릭터 타잔이 3D로 돌아왔습니다. 타잔이 종횡무진 누비는 정글은 실제 아프리카와 아마존 일대를 촬영한 소스레 애니메이션화에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하는데요. 어린이들에게는 모험심과 희망을 선사하고 어른들에게는 아련한 향수를 자극시킵니다. 디트로이트에 사는 뱀파이어 아담과 모로코의 탕헤르에 살고 있는 이브. 수세기에 걸쳐 사랑을 이어온 이들이지만 언더그라운드 뮤지션으로 살고 있던 아담은 인간 세상에 대한 염증으로 절망의 수렁에 빠집니다. 연인의 아픔에 공감한 이브는 디트로이트행 비행기를 타고 두 사람은 재회하는데요. 하지만 이브의 여동생인 에바가 갑작스럽게 방문하면서 아담과 이브는 그동안 꾹꾹 눌러놓았던 뱀파이어의 본능을 일깨우기 시작하는데 짐 자무시라는 이름이 잊혀질 만큼 캐스팅이 화려합니다. 틸다 스윈튼, 톰 히들스턴, 안톤 옐친까지. 틸다 스윈튼과 톰 히들스턴이 연기하는 아담과 이브의 초상은 짐 자무시 영화의 캐릭터들처럼 고독감이 뚝뚝 묻어나는데요. 틸다 스윈튼과 톰 히들스턴은 작품 속에서 극강의 케미를 보여줍니다.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서운 한파 속에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사람, 다양한 생각, 다양한 문화가 아름답게 공존할 수 있도록 다문화 시대, 당신이 먼저 소통의 다리가 되어주세요. 다문화가 소통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사람과 사람을 잇자, 문화와 문화를 잇자 공익광고협의회